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진화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코스피,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죠.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, 그냥 밀리는 음봉이 아니었고요. 이전에 형성됐던 저점 라인을 완벽하게 깨버리는 음봉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패닉이 좀 오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진화생명과학 역시도 한 4% 5% 정도의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,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이전에 형성됐던 5월달에 형성됐고 7월달에 형성됐던 이 접전 라인을 일단은 버텨줬습니다. 일단은 버텨주긴 했는데 아슬아슬하죠. 예, 만약에 내일이라도 음봉이 또 하나 나온다라고 했을 때, 지수가 음봉이 또 하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뭐 특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은 코로나고,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 미국의 뭐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데, 그 공장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살짝 봤죠? 예, 크지 않아요. 안 큽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장에서 진화생명과학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조금 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기대감에 한 차례 정도 움직이긴 했는데 바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, 그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실내 마스크 한 번에 해제했습니다. 근데 뜬금없이 올 그 겨울쯤에 7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아니, 실내 마스크는 실외죠? 실외 마스크는 일단 해제를 했는데 7차 유행이 올 수 있으니까 백신 맞아라, 이런 거거든요.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자, 그리고 일단은 신규 확진자가 1만 4천 명대, 11주 만에 최저치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, 글쎄요, 이게 모르죠. 또 내일 또 2만 명, 3만 명, 4만 명까지 올라갈지 모르죠. 예, 왜냐면은 주말이 끼어 있잖아요. 주말에 끼어 있으면은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. 그리고 나서 평일에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죠. 검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저치를 찍었다, 이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, 여전히 1만 5천 명 정도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요일날, 수요일날, 목요일날 나오는 부분이 막 3만 명, 4만 명 이 정도까지 가면은 크게 수치가 줄어든 거는 아니죠. 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아직까지는 재료가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, 예전처럼 막 강력한 재료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진화생명과학도 이미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고, 그 다음 기간적인 부분도 1년 넘게 밀리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거든요.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라인 구간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.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좀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좀 충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시장에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좀 지지가 나와줬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아직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심할 필요는 없습니다. 안심할 수는 없겠죠. 내일 만약에 지수가 양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탈 없이 이 지지 라인을 유지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.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, 그 부분이 뭐 오늘이 50대 50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일은 51대 뭐 49? 막 이 정도로 좀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반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려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잘 버텼다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기는 한데요. 미리 예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나오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하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한데 29일날까지입니다. 29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죠. 목요일날까지 저희가 이벤트 대폭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. 1년에 150만원 무려 58% 정도나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요 혜택 꼭 챙겨 오시면 될 것 같고,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좀 추가를 했거든요. 그래서 허브경제TV라고 입력을 하시면 저희랑 연결이 될 겁니다. 언제든지 저희랑 뭐 상담을 원하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뭐 무료 체험을 원하시면 저희 뭐 무료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요청해 놓으세요. 그러면 다음 주에 또는 다음 기수에 저희가 또 초대를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한 일주일 정도 저희랑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희 허브경제TV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
언제든지 괜찮습니다. 저희한테 상담 받고 싶으시면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힘든 장이죠. 예, 더군다나 그냥 뭐 은봉이면 상관없겠지만 물론 그냥 은봉도 5%면 좀 과했죠. 예, 과한 은봉이긴 했지만 더 문제는 이전에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은봉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조금 패닉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이제 매도 클릭을 하고 있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, 잘 버텼다라고 하시면은 뭐 괜찮습니다. 예,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이 있으면은 결국 또 올라가는 시장이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, 예, 꾸준하게 영상 보시고 꾸준하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. 힘든 시장이었는데 오늘 잘 버티셨다, 오늘 잘하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